지금은 여러분들 네, 해결할게요. 손동훈 퍼스트 솔로 미니 앨범 액트 1 디 오케스트라의 타이틀곡 편해지자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와. 살짝 45도로 위로 봐주시고 그 느낌이 지금 제일 잘생겼고요. 요게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네, 편해지자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약간 카메라가 도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 또 카메라 감독님들 힘드시니까 제가 직접 도는 게 더 편해서 예, 제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발라드 뮤직비디오지만 발라드 장르이지만 또 좀 너무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또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이 또 음악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듣는 귀도 중요하지만 보는 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오감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이렇게 혀 대보시면은 또 달달한 맛이 날 겁니다. 이런 쪽으로도 네, 여러분들의 오감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분위기 잡고 우리 약간 지금 디올 온모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느낌 살려서 해주세요. 어디 카메라? 혹시 우리에게 다음이 또 있다면 짜잔 뽀로로 마시마로를 끝내고 지금 뽀로로 하고 있어. 스킬 자수가 취미인 남자. 근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어르신 분들이 또 계셔서 요거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 일단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요건 이제 네이버 가셔서 스킬 자수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고요. 스킬 자수 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보기 편하시게 이 중간 부분에 하나 해볼게요.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겁니다. 바늘을 걸고요. 이 끝에 바늘 보이시죠? 이게 바늘 1, 바늘 2로 할게요. 바늘 1까지 2까지 뺍니다. 2까지 여기 뺐죠? 그리고 걸어주시고요. 잘 거셔야 돼요. 이게 또 걸려요. 그 다음 바늘 1을 닫아줍니다. 그럼 1이랑 만났죠? 빼주시고요. 이게 한 반 정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늘 2까지 다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이게 실을 걸고요. 1을 다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딱 빼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킬 자수 하셔가지고 뭐 우리 학생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강석으로 쓰시기에 되게 좋아요. 오늘 스킬 자수 레슨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뿅. 잘할게요. 액션. 지금까지는 이제 혼자 찍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분과 함께 이렇게 찍고 있는데 물론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스트링 연주가 되기 때문에 콘서트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감동. 저도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거든요. 한 6, 7년 정도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한 1학년 때부터 좀
이제 중학년 정도까지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올린에도 또 기초 교과가 있습니다. 초록색 스즈키라고요. 스즈키 제가 한 5, 6권까지 제가 마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교육은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 막 영어 배우겠다고 필리핀 가서 뭐 한 달씩 이렇게 살고 오기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조기 교육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소용이 없지 않나. 어릴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말 부모님들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뭐 물론 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치는 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그때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때문에 뭔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진짜 사실 레슨비도 비싸요. 그 돈을 많이 내고 이제 좋은 추억을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와도 언젠가 다시 빛이 찾아와요. 아, 잘 나오네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혹시 우리에게 다음이 또 있다면 무덤덤하지 않고 아프기라도 알 수 있게 그땐 그래 보자. 머리 위에 20대 여기 써있어요. 네, 손동훈의 첫 솔로 미니 앨범 타이틀곡 편해지자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또 물론 저의 곡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스트링도 들어가고 하는 곡들이 있지만 이게 뭔가 조금 더 클래식한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좀 색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생각보다 발라드 뮤직비디오지만 재밌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봐주시면서 또 노래 들어주시면서 콘서트도 와주시고 예 뭐 이것저것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더운 음악으로 여러분들 더위를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 이제 또 콘서트가 남았어요. 네, 저는 또 콘서트 비하인드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뿅! 콘서트 현장으로 가시죠. 아, 끝!